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의 꼭두각시인 김성주 유엔 대사.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현재 미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이 북괴 김정은과 김여정을 소환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성희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 방송이 김성과 또 김정은, 김여정이 어떻게 쑥대밭이 됐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탈북민, 인간, 쓰레기, 매도, 진실에 대한 김정은, 남매 두려움 방중. 북한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한 것은 진실에 대한 북한 김정은 남매의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와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현지 시간으로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가 지난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당시 미국 외교관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김성 대사에 이어 발언권을 행사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카라 아이리치 경제사회 문제 담당 자문관의 말을 공유했습니다. 아이리치 자문가는 이날 우리는 북한 내에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를 찾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라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또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매튜 밀러 대변인이 발표했던 성명도 공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학대에 시달리고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대신해 계속 목소리를 내는 탈북민들과 인권단체의 용기를 인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성 대사는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하기 전 발언을 통해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성 대사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적한 인권침해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며 모든 인민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진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에 관한 책 더 시스터, 이 책을 펴낸 미국 이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VOA에 관련 보도를 링크하며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을 한바탕 성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거짓말을 하고 독재국가의 터무니없는 거짓
거짓을 맹렬히 선전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가련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성 대사는 가족과 함께 탈북해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과감하게 국가적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의 김성 북한 대사와 북한 김정은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대변한다면 유엔 총회에 보고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김성 대사는 그러는 대신 분노와 미개한 담론을 쏟아내며 협박과 무력만이 북한 정권의 유일한 대응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엔과의 협력과 인권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와 대표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소개될 날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북한의 김성 대사는 더 잘 알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오는 21일 영국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 초대된 탈북민 박지연 씨는 인간 쓰레기 주장은 탈북민들에 대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을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지연 씨는 예전에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인간 쓰레기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권 활동을 10년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결국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막말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두려운 것이 없잖아요. 반대가 된 것이죠. 옛날 북한에 살 때는 북한 정권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젠 북한 정권이 오히려 저희한테 두려워서 저러는 것입니다.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말이죠. 박 씨는 자신의 트위터 X에 VOA 보도를 링크하며 독일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저명한 정치 일원가인 한나 아렌트가 한 명언을 올렸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전체주의는 동정심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의 인재를 지능과 창의성이 부족한 얼간이와 바보로 대체하고 충성심을 보장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박지연 씨는 계속해서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에 위해서 북한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또 해외에 있는 가족에 의해 송금을 받으면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탈북자들이 북한 정부에는 진짜 눈에 가시일 것입니다. 우리를 소멸하고 싶은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 또 김성 같은 자들이 맨날 인간 쓰레기 이러한 말밖에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이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탈북민들은 진실을 말한다라며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고 탈북민들이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인을 모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탈북민이 범죄자란 주장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범죄화한다라며 성경 반입, 외부에서 정보를 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 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2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인 이 글로스터 공작이 런던 시장과 공동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초청 공식 만찬에 초청된 북한 꽃제비 출신 티머시 조 씨는 북한의 김성 대사도 평양의 명령에 복종의 앵무새처럼 읊조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롯이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북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고 싶을 텐데 그럼 그만큼 태도를 갖춰야죠. 유엔이란 국제 무대 안에서 그런 막말을 해가면서 무슨 진짜 정상 국가가 되고 싶다면 북한 품격을 갖추고 그에 맞는 자질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북한의 김성 대사의 발언을 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